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김치혁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문법은 고1 응용어법입니다. 오늘 해당 등급을 고1 2등급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2등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석하도록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Most people don't assess that their roles frankly enough and so stay in position for years longer than they should. Settling for suboptimal situ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의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평가를 자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자주 평가를 해서 최고의 이상적인 포지션을 찾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other weight 그 바로 위에 some people reach adjust 다른 사람들이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최상의 상태를 찾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람들 other wait years 수년간을 기다립니다. Before notice that they have end up far from the which they had to hope to be settl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which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우선 관계의 대명사를 초점 놨습니다. 자, 우선 이 희진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관계 대명사 위치를 썼을 경우에 자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최용기 선생님, 그렇죠.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선행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장의 그 뒤에 조동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예.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그들이 머물게 되는데 그들이 원래는 바랬던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주 먼 곳에 떠나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어떤 것이 같이 나와야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아이들이 항상 뭐 고등학교 1학년 어법에서 많이 나오는데 더비더비죠. 그쵸? 더비더비의 어순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더비더비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순서배열이 문장이 나오게 되죠? 더비교급? 아, 그렇죠. 주어동사. 그 다음 더비교급 주어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 할 때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죠? 형용사나 아니면 부사가 앞장을 서게 되죠. 여기도 형용사와 부사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over time, I have become increasingly aware that world is divided into people who wait for others to give them permission to do the things they want to do and people who grant themselves permi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되게 좋은 내용이에요. 일부러 이 문장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르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회를 줄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나왔습니다. There are always white space. 아주 백지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꽉꽉 채워진 그런 백지가 있어서 그리고 golden nuggets of opportunity. 아주 황금 같은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on the ground. 네, 있어요. 어디에? 뭐 하면서? waiting for someone to pick them up. 그거를 나중에 가져가세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장을 보면 다음에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기 나오죠. 주어 동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건데 여기 동사가 laid가 나와 있습니다. 자, laid. 자, lie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는 lie하고 lay라는 동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선생님, 네, 이거 이 정도 아실 수 있습니까? lie 변형이 어떻게 되죠? lay, lay, lay. 그렇죠? 이거는 차동사, 자동사가 되겠죠? 놓여 있다, 자기가. 그다음에 lay는 뭐가 되죠? lay, lay. 자동사.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자동사를 써야 되는 건지 라이를 써야 되는지 레이드를 써야 되는지 왜냐면 지금 이 자리는 준동사가 아니라 본동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제 조금만 돌려주시죠.
자, 이 세 번째 내용은 We have evolved capacity to care for others and animals and thing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그런 능력이 점점점 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그 예를 들어서 If 뭐, children are hurt and parents often know that rationalizing with them is enough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것보다 충분하지 않고 뭐 계속해서 뭐 돌보는 것들을 길러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야,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보야 네 번째 문장. So, we recognize that other people often need looking af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문장엔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look after가 나와 있는데 목적어가 없으므로 이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최영희 선생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그렇죠. 그거를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need란 동사에다가 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need란 동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에서 to be 수동태가 나오게 되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g 형태로 같이 또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진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want to 그 다음에 deserve라는 동사 이런 동사들이 같이 이 ing를 쓰게 되면 수동태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앞부분에 선행사가 말없이 from which라고 해서 없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에 보면 they had hope to settle 여기 위에 보면 settling for suboptimal situation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settle for가 뭐 어디 어디에 만족하다. 그래서 만족하는 곳 이렇게 장소를 맞춰서 여기 위치를 where로 고치게 되면 전치사 플러스 제가 전치사를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where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더비 더 뭐 자, you are able 아니, you are likely죠 두 동사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자, 아까 비교급 더비는 뭐한다? 효용사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효용사를 이쪽으로 위치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기는 오늘 레이드하고 라이하고 아까 두 가지 동사를 붙이려고 했는데 저기에 보면 레이드하고 나와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나와있기 레이는 레이드로 나오는 거는 저기가 수동으로 분사 형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기는 준동사 자리가 아니라 원래 본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레이드가 아니라 최현재 선생님 뭘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네, 주무시고 계셨군요. 자, 라이로, 자, 놓여 있다. 라는 동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맨 마지막입니다. 자, need. 뒤에 looking after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부분은, 그쵸? 분명히 일반, 학생들은 고1, 등급대가 좀 낮은 학생들은 이걸 분명히 어떻게 하냐면 수동태는 알아서 to be looked after라고 고치려고 할 겁니다. 자, 이 방식도 맞고요. 지금 여기 있는 방식도 지금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ing는 수동의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looking after 이것도 맞는 문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